달성 군장애인 재활 자립장은 직업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인식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권익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장애인 자립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유지와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도 행복날의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의 주대 상품목으로 위생팩, 위생장갑을 상품화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산품의 포장재와 박스 디자인의 개발 및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 선호도 증가니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조화된 디자인으로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디자인 소스와 포장재 및 박스를 디자인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나 이는 본 업체의 성격과 제품의 특성,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어필이 전혀 배제된 상황이라 소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업체의 성격과 제품의 성격,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점 등이 조화된 참신한 디자인과 포장 박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